바다를 느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악기 웨이브 드럼을 소개할게요. 자, 웨이브 드럼은 제목 그대로 파도 드럼이에요. 그래서 파도 소리를 내는 드럼인데 기본적으로는 쉐이커 같은 느낌이죠. 파도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스킨 부분은 투명하게 되어 있고 이 바닥 부분에 바다의 어떤 이미지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알록달록한 알갱이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알갱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도 소리를 만드는 드럼이에요. 자, 이 웨이브 드럼은 사실은 이렇게 아이랑 바다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파도 소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꼭 어떤 바다와 꼭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도 자동차 놀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핸들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놀아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음악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잡고 흔들면서 또 박을 맞출 수도 있고요. 또 핸드드럼처럼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두드리면 구슬이 이렇게 튕기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이 악기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이 웨이브 드럼은 정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고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쉐이커류의 악기들이 대부분 알갱이들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게 악기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단지 소리를 상상하거나 손으로 그 느낌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또 하나의 자극을 웨이브 드럼보다는 덜 주게 되는데 이 웨이브 드럼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선물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지고 놀았을 때 어떤 아동 발달에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악기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 드럼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음악 놀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팁으로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보통 웨이브 드럼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얼굴보다는 조금 크죠. 한 8인치 정도 되는 이 정도 사이즈, 8인치에서 10인치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웨이브 드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작은 이렇게 미니 웨이브 드럼이 있어요. 확실히 미니 웨이브 드럼은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스킨 부분이 조금 약하긴 약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날카로운 거라든지 딱딱한 걸로 이렇게 쳤을 때는 조금 찢어질 것 같은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잡고 흔들고 두드리기에는 정말 좋은 그 사이즈이고 또 가성비도 되게 높기도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적당히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맞는 악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사실은 웨이브 드럼이요. 이거 말고도 정말 리얼 웨이브 드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쇠구슬이 들어있으면서 조금 더 비싼 거의 뭐 10만원대의 그런 악기들도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 활용하실 때는 보통 일반적인 이 웨이브 드럼 그리고 미니 웨이브 드럼 정도가 좀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악기이기도 할 거고 아마 뭐 문화센터든 어떤 음악센터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보는 유아용 또 드럼이기도 하답니다. 자, 이 악기 이름 웨이브 드럼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음악이랑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지금 활동해서 제가 활용하는 음악들은 킨더뮤직 어플 설치하시면 무료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음원들이랍니다. 자, 바다 음악과 함께 오션 드럼 한번 연주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바다 소리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이렇게 파도가 쳐요. 와, 물고기들도 헤엄을 치고 있어. 이렇게 흔들어 볼까?
이번엔 한번 두드려 볼게. 바닥에 놓고도 한번 두드려 볼까? 오! 구슬들이 텅텅텅텅 튀어요. 자, 우리 아이들과 즐거운 오션드럼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